자, 그러면 자 그럼 오늘은 이제 7.8.4장 그 모형 내에 잠재 요인이 존재할 때 이제 우도 계산하는 거, 우도나 그 마저 라이클리후드 계산하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커 스위치 모형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마커 스위치 모형이나 뭐 타임 베이닝 파라미터 모형이나 이런 거 보면 추용에 대한 파라미터도 있지만 그 사이에 잠재 요인이 있죠. 예를 들어서 마커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레짐 프로세스가 있을 것이고, 타임 베이닝 파라미터 모형 같은 경우에는 상태 변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도 있을 때 이제 그 마지막 그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거는 그칩 메소드는 똑같습니다. 이게 로그 마지널 라이클리후드는 똑같죠, 그죠? 로그 라이클리후드 플러스 로그 프라이어 마이너스 로그 이제 포스테리어 오드넷 하면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칸만 그 저기 상태 응고한 모형이나 마커 스위칭 모형 보면 잠재 요인이 있어도 우도 함수는 바로 계산되잖아요, 그죠? 그때 생각해 보시면 그때 우도 함수는 잠재 요인이 있을 때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파라미터가 있을 때 계산하는 거예요, 그죠? 잠재 요인은 다 우리 적분에서 없애버린 과정이에요. 적분에서 없애버리는 그 과정을 우리가 해밀턴 필터라 부르기도 하고, 마커 스위치 모형에서는, 그리고 상태 응고한 모형에서는 우리가 칸만 필터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프라이어는 이제 똑같고, 그럼 이제 포스테리어 오드넷 계산하는 것만 제가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블락이 두 개인 경우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블락인 두 개인 경우에 우리의 목적은 세타 1, 세타 2, 기븐 y, 얘를 계산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얘를 계산할 때 우리는 파이의 책에서는 보자, 세타 1 기븐 세타 2y 돼 있고, 파이의 세타 2라고 돼 있네요. 세타 2 기븐 y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걸 따로따로 하려고 해요. 물론 항상 계산할 때는 여기다 우리가 포스테리어 모드에서 하죠. 포스테리어 모드에서 합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한 법, 요거 계산한 법을 따로따로 설명드릴 거예요. 먼저 요거 한번 생각해 보죠. 만약에 블록이 두 개인데 이게 세타 1의 풀 컨디셔널이 만약에 스탠다드하다, 다시 말하면 세타 1이 이제 깁 샘플링으로 됐다, 그럼 얘는 이제 바로 계산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면 보통 우리가 깁 샘플링으로 된다고 했을 때는 세타 2가 주어질 때뿐만 아니라 이때는 세타 1의 깁은 세타 2에 또 주어져 있지만, 만약에 잠재 요인이 있다면 잠재 요인이 있을 때 깁 샘플링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커 스위치 모형 같은 경우에 우리가 마커 스위치 모형에 예를 들어서 XT 베타 ST 더하기 에러 텀이 있다 하면 우리가 ST가 주어져 있으면 마치 더미처럼 한단 말이죠. 더미처럼 하게 되면 베타로 우리가 깁 샘플링 할수 있어요. 하지만 ST가 안 주어져 있으면 깁 샘플링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타를 우리가 깁 샘플링 한다는 건 ST가 주어져 있을 때, 이 여기 교과서에서는 제가 잠재 요인을 Z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Z가 주어졌을 때는 얘는 바로 계산이 돼요. 하지만 얘는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해보려고 해요.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다시 pi of theta 1hat이죠. 1hat given theta 2hat given y인데, 얘는 이제 인테그랄에 pi의 theta 2hat given z 세타 2 hat y times pi의 z given 세타 2 hat given y dz 이렇게 되겠죠. 얘가 세타 1입니다, 그죠? 세타 1,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얘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얘는 이제 풀 컨디션 우리가 알고 있어요. 다만 이제 그러면 우리가 보시면 Z만 샘플링 할줄 알면 Z 샘플링에서 얘를 평균을 취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Z는 어디서 샘플링 하면 되냐? Z는 여기서 샘플링 하면 돼요. 그 보시면 Z를 샘플링 할 때는 세타 2가 세타 2 해서 고정되어 있을 때 샘플링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세타 2 해시 주어졌을 때 Z만 따로 샘플링 할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Z를 샘플링 할 때도 세타 1은 주어져 있어야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뭘 샘플링 해야 되냐? 세타 1과 Z를 세타 2 hat given y에서 샘플링 해야 돼요. 얘는 우리가 샘플링 할수 있을까요?
얘는 우리가 샘플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포스테리아 시뮬레이션 했잖아요. 그때 우리 포스테리아 시뮬레이션 한 경우는 이거잖아요. 세타 1, 세타 2, Z 기본 Y를 포스테리아 샘플링 하잖아요. 그죠? 마코스식 모형 같으면 베타도 샘플링하고 시그마 제곱도 샘플링하고 레진도 샘플링 한단 말이죠. 그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거는 베타와 시그마 중에 하나만 고정시켜 놓고 예를 들어서 시그마 제곱을 고정시켜 놓고 베타와 레진만 샘플링 하는 거예요. 기존의 MCMC에서 특정 블록만 사실은 지워버리고 이 값을 고정시키고 두 개만 샘플링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reduced MCMC로 불러요. 따로 그러니까 축소된 MCMC인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Z라는 놈을 여기서 샘플링 하는 거예요. Zeta2를 Zeta2에서 고정시켜 놓고 Zeta1도 샘플링하고 Z도 샘플링하고 이때 나온 Z를 여기다가 만 개 집어넣어서 얘 만 개 계산하고 이 만 개 평균을 취하면 돼요. 물론 이제 Zeta1은 우리가 사용하지는 않는 거죠. 시뮬레이션 하고 얘를 굳이 사용한다 그러면 Z를 샘플링할 때 Zeta1을 사용하는 것 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포스테리어 오드넷 중에 요거를 어떻게 샘플링하는지를 설명을 드렸어요. 계산한지를. 그래서 요거만 설명드리면 끝이에요.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시 pi of theta 2 hat given y. 얘도 pi of theta 2 hat given theta 1 z y. pi에 theta 1 theta r. 이거 주고 예. 이게 z 기분 y d에 theta 1 z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얘도 만약에 풀 컨디션이 있다면 보통은 단순한 모형 같은 풀 컨디션이 있겠죠. 풀 컨디션이 있다면 얘는 바로 계산이 되는 놈이에요. 바로 계산이 되고 그러면 이제 얘를 계산할 때는 theta 1과 z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세타 1과 Z 기분 Y잖아요. 기분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면 이것의 이름은 뭡니까? 이것의 이름은 세타 1과 Z의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이에요. 그러면 세타 1과 Z의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 우리가 갖고 있습니까?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갖고 있죠. 왜냐하면 이걸 뭐 우리가 주변으로 마지막 것도 계산하는 거는 MCMC 다 끝난 다음에 포스테리어 샘플링 한 다음에 하는 거잖아요. 그죠? 포스테리어 샘플링 했다는 건 우리가 세타 1, 세타 2 Z 기본 Y를 갖고 있다는 소리예요. 얘 만 개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따로 시뮬레이션 할 건 없어요. 이미 저장되어 있는 이 세타 1과 Z를 가지고 이거 만 개를 가지고 이 만 개의 같은 조합이겠죠. 같은 이트레이션에서 나온 거 걔들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얘를 만 개 계산해서 평균을 취해주면 돼요. 만약 깁 샘플링 했다 그러면 그리고 만약에 이게 깁 샘플링 하지 않았다 MH를 했다 그러면 MH를 했을 때 우리 알파 뭐 Q 이런 거 이용해 가지고 조금 복잡했지만 하는 방법이 있었죠. 그죠? MH 이용해서 요거 계산하는 방법도 했습니다. 그걸 이용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잠재 요인이 있을 때는 잠재 요인이 없을 때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이런 경우 잠재 요인이 없을 경우에는 보통 이런 경우 바로 계산이 돼요. 그죠? 그냥 풀 컨디션이 있으니까. 하지만 잠재 요인이 있으면 잠재 요인을 또 인테그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때도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줘야 된다라는 것만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